자, 다음입니다. 두 네. 번째 사연. 이분의 닉네임은 이제 인생 목표 청약. 아, 예. 본인이 이제 30대 IT 회사 직장인이고, 아내분도 반도체 회사? 네. 그럼 두 분이 그럼 연봉이 잘 너무 보실 것 같아요. 잘 둘이 합쳐서 버시고, 막 아무리 못해도 1억 이상인 것 같은데, 네. 느낌은. 그리고 저축도 잘 하세요. 이두 번째 사연 분 같은 자녀가 경우에는.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네. 하시네요. 자, 소득에. 소득의 30에서 50%인데, 최소가 남편이 120, 아내가 100. 야, 220씩 최소 저축하고 남는 건다 CMA나 이제 파킹 통장으로 몰고 계시다. 아, 그래요. 그럼 아. 저축, 별도의 현금을. 예. 저거는 적금처럼 무조건 들어가는 돈. 아, 현금만 220이네요. 예. 현금 그러면은 220이 저축을.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 네. 아니, 저는 이 정도 숫자만 봐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한 3에서 5 정도만 한다고 아, 해도 이게 어디냐. 아. 이게 마음 편해지는 느낌인데, 네. 고정비 지출이 많아요. 라고 고민을 하시네요. 아, 여기 보험이 55네요. 이게 아내 30? 저게 지병이 있으신가? 아니요. 넣은 게 아까워서 못 계시대요. 아, 이것도 그건가요? 처음에 설계당한 건가? 설계당한 거. 처음에 설계당했나? 여러분들 이게 보험료는 매몰 비용입니다. 왜 그런 거 지금 설계당했다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기당했어요. 설계사시니까. 그렇죠.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 근데 사기꾼한테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막 붙고 있어요. 얘한테 주면 나중에 1억을 만들어준다고 막 붙고 있는데 한 1년 동안 넣었더니 사기인 걸 알았어. 근데 여지껏 냈던 돈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고 만약에 생각했다. 네. 그러면 빨리 끊어야 꼭 끊어야죠. 되는데. 보험료도 마찬가지요. 이 보험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지껏 냈던 돈은 그냥 버린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끊어내셔야 되는데 네. 30씩 이거 계속 남편 내시면 25, 아내 30. 그럼 숫자가 약간 아내가 돈을 더 버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반도체 회사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소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뭔가 변액? 뭐 그런 이런 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건가? 아, 근데 유니버셜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저건 결혼 전에 네. 모르고 가입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만 보고 사실은 저게 누가 와서 따로따로 별도로 소득 전에 가입 결혼 전에 가입시켜 놓은 거면 그럼 그냥 이거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 8년 부어야 돼요? 뭐 이게 이거.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다른데 네. 보장성 보험이면 답 없고요. 원금 찾으려면 저축성 보험이라고 한다면 한 7년 정도 부으면은 원금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뭐 저축성 보험이면 한 7년 만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네. 앞으로 남은 기간 생각해서 넣는 것도 나쁘진 너무 않지만 큰데? 너무 커요. 1년에 예. 네. 650만 원 아, 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네, 부모님 용돈 40만 원 각각 이제 예. 20씩 주시고, 네. 연금 저축도 20만 원, 네. 저건 이제 대출이자 20, 세액공제요. 관리비 25, 유류 20, 식비는 다 합쳐서 60 정도. 그거 그러니까 되게 적겠어요. 되게 적게 네. 쓰시는 거예요. 이게 식비는. 가장 줄이기 힘든 지출을 봤더니 식비 지출이 크다. 60만 원. 뭐큰건 아닌데, 그거 그래도 아닙니다. 예. 네. 비싼 음식점에서 외식하면 사치를 하거나 뭐 외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출이 너무 크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예. 내가 다른 걸잘안 쓰니까 이게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죠. 돼지고기나 치킨, 피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다. 그게 식비 지출이래요. 이것도 안 근데 하면 무슨 낙으로 저 사냐? 보세요. 소고기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야, 고기 먹자 해가지고 크게 한번 먹이 돼지고기지. 그렇죠. 이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우리는 그렇게 과소비하는 집은 아니야. 그럴 맞아요.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에요. 저축을 50, 30에서 50% 하고 맞아요. 계시니까. 근데 이제 기본 경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맞벌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식비가 요 60만 원 정도만 나가는 것도 저는 대단히 칭찬드려요. 왜냐하면 맞벌이 가정에서 아휴 밥하기도 얼마나 귀찮고 네. 또 사다 먹는 게더 비용이 쌀 때도 있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니까. 저녁에 뭐 시켜 먹고 하시면은 뭐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집들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60만 원밖에 안 쓰신다라는 건 이거 더 줄이면 말씀하신 대로 불행해질 수 있어요. 야, 그렇죠. 우리가 어느 그래도 정도는 그래도 써야 되니까. 맞아요. 맞벌이 하면서 IT 회사 다니고 반도체 회사 다니는데 야 고작 치킨 한 마리 우리가 못 시켜 먹어가지고 맨날 이래야 되냐? 네. 그럼 돈 버는 재미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더 맞습니다. 줄이기는 저는 이게 저축률을 70%, 80%까지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극도로 불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아이가 맞아요. 있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쓰긴 써야 되죠. 이분들이 줄여볼 만한 게 뭐냐? 스스로 연금 저축 20만 원을 좀 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분 그때 이거는 글쎄요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일 수 있는데 이건 어차피 줄이게 될 겁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아이가 태어날 거래요 이제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소득이
없어지겠죠. 아, 한쪽이 없어지죠. 한쪽이 없어지거나 확 줄어버릴 텐데, 소득이 없어지면 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용이니까 소득세를 네. 줄이기 위한 건데 네. 소득이 없어지면 어차피 줄일 소득세도 없고 그다음에 아이 태어나면 아시다시피 출산비 그리고 그렇죠, 기본공제 그렇죠. 이런 것들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니까 맞아요.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장 그냥 뭐 조금 줄일 멈추면 수 있고. 되는 건가요? 네.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게 부모님 용돈이 20만 원 커 보이는 거죠 이제. 이분들 소득에서 야 그래도 식비 60만 원도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양가 40들이 있는 게 근데 이게 크죠. 크긴 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줄이려고 생각하자니 죄책감도 들고 불효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줄이겠다. 이게 지난주 사연하고 조금 비슷한 네. 것 같은데 뭐냐면 그래서 처음에 함부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들였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면 네, 맞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함부로 주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그거 진짜 저희가 하고 불효 방송 같은데 그게 아니라 드리면 좋죠. 근데 진짜 이건 내가 꾸준히 변함없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쭉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한 3만 원 막 이런 느낌. 3만 원은 내가 평생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뭐 줘도 되는데 20 하면 나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스스로 들면 맞아요. 이렇게 느끼기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이거부터 스트레스란 말이죠. 그렇죠. 끊을 수도 없고 안 끊자니 내가 너무 힘들고 에이. 막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부인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차라리 매달 드리는 게 생활비로서 큰 의미가 없다면 목돈을 1년에 그렇죠.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한 번 빡 드리는 게 더 임팩트 있다. 그러니까 매달 20만 원씩 주실 거면 240만 원이니까 그 240만 원을 가지고 뭐 연말이든 연초든 아니면 생신이실 때 한 번 제대로 한 번 뭐 하나 하는 그렇죠. 게 240이면 두 분의 240이면 한 분당 100만 원씩 현찰로 딱딱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돈이고 어버이날 생신 따로 챙기신대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300만 원 쓰시는 거예요 양가에. 네. 그러면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큰일 났다 용돈 깎이겠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 이거 용돈 안 받아도 되는 거면 자식한테 이제 그만 주라고 하시는 그쵸?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 느낌이에요. 이게 용돈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생활비라고 한다면 감히 말씀을 못 드릴 텐데 그게 그렇죠. 부모님의 생활비면 이걸 안 드리면 부모님 굶어? 그러면? 부모님 생활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용돈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부모님이 이게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면은 네. 좀 모아서 조금 줄여서 주시든지 아니면 뭐 몇 년만이라도 좀 끊든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런 걸 줄이거나 하실 때 부모님께 반드시 말씀드리셔야 될 게 뭐냐면 엄마 혹은 아빠 이제 용돈 좀 저희가 적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 얘네가 요즘 힘든가? 어려운가 하고 괜한 걱정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이 태어날 때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돈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서 당분간 저희 비상금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죄송한데 용돈은 매달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모아서 드릴 테니까 충분히 그렇게 납득하시게 서운하시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서로 그리고 좀 여유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드리더라도 맞습니다. 이게 이미 부담이 되시면 그러니까 고민해보셔야죠. 부담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 드려야 된다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이 안 되면 계속 드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돈 많이 버셔서 부담 없을 때 또 드리세요. 그럼 되죠. 그럼 되죠. 이분이 자산도 잘 모아 놓으셨네요. 2,500만 원 네. 주식 있고 코인 100만 원 네. 그리고 예금 6천만 원 네. 그리고 전세가 이제 순 1억 5천 정도. 그렇죠. 여기 현금이 들어가 있죠. 네네. 그러면 다 합쳐서 거의 2억. 2억 정도. 2억 넘네요. 2억 3, 4천 정도 되시는 분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2019년도에 구매한 4천만 원짜리 차량. 이건 이제 뭐 자산은 아니지만 부모님과 반반 부담. 아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약간 부모님이 또 주신 게 있는 거야. 2천 줬어. 2천 받았는데. 그리고 홀라 결혼해서 자기가 갖고 왔어. 네, 부모님과 반반 부담하면서 내가 또 가져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차량 가만있어 20만 원 용돈이 아니라 할부금 아니에요? 차량 할부금. 그러면 20만 원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거는 그 효도 불효가 아니고 이건 계약 위반이지 않을까. 먹튀. 먹튀가 아닌가 이거는. 지금 2천을 내가 그냥 꼴랑 먹고 지금 먹튀를 하는 거죠. 이거 조금. 네, 돈 받은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으면 항상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집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또 처갓집도 또 양가도 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부담이 늘어난 게 아닌가. 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차 팔아요? 아 근데 이분 애가 태어나니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차가 만약에 2012년쯤 산 차량이면 네. 애 태어나면서 차 바꿀 생각도 하실 거예요. 꼭 사람들이 차 바꾸는 주기를 그렇게 아이 태어나면 큰 차로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내가 혼자 솔로일 때 싱글일 때 타던 아반떼가 카시트 놓고 하면 좁아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싱글일 때 그러면 아이 날 거 생각해가지고 SUV 사야지 그건 아닌데 괜히 아니 근데 결혼 전에 4천만 원짜리면은 꽤 비싼 거를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좀 큰 차겠죠. 설마 쬐끄만데 비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그러겠죠. 부모님이랑 같이 저기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앞으로 차 바꿀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네. 그래도 이분은 그래 상황이 나쁘진 않다. 네. 근데 그래서 이분의 고민을 보니까 이제 30세 예비 아빠니까 네. 이제 나올 때가 얼마 안 됐네요. 3개월 뒤면 태어난대요. 3개월 뒤에 태어나요. 네. 3개월 뒤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 쫓아다닌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닌 와이프랑 결혼했어요. 딱 이분도 이제 아내의 사랑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5천 1억을 모았어요. 5천이 남편이고 1억이 와이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와이프가 소득이 더 높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아내한테 또 잘해야 되네. 맞죠? 좀 잘해야 되니까 또 양가 쪽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2억 5천 하던 전세 아파트가 1년 3개월 만에 2억이 올랐어요. 지금 4억 5천이 됐대요. 야,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이게 이러다 보니까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집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출 1억 받았지만 네. 사실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하게 결혼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우보로 파마님 첫사랑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했죠. 네. 첫사랑 아니에요. 첫사랑은 아닙니다. 아니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20살 때 이미 한 3, 4명 사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첫눈에 반했다는 거는 12월에 첫눈에 반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1년에 3천 넘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열심히 모았는데 네. 그래서 3년간 1억을 모으자는 우리 부부.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1억 받았으니까 이거 네. 갚고 우리는 뭐 이제 다른 데 간다고 집을 했는데 사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의미해졌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아내는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그쵸, 아내분이 그죠. 돈을 더 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소득이 50% 이상 줄어드네요. 지금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육아휴직 수당이 그 평균 임금 본인 이제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1년 동안 지급됩니다. 예전에 육아휴직 3개월만 80% 나머지는 반토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80%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네. 3+3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거나 같이 쓰면 첫 달에 200, 둘째 달에 250, 셋째 달에 300을 줘요. 근데 그거 보다 소득이 높으니까 훨씬 높으시죠. 약간 육아휴직을 함에 있어서 부담은 살짝 줄이는 정도의 제도이지 그것 때문에 이게 애 낳고 육아휴직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150인 거잖아요. 최대 150. 최대 150이시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30% 수준 주는 거 느낌인 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육아휴직 수당이 15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일부만 주다가 나중에 복직하면 나머지 돈을 주는 제도라서 소득이 줄어날 거는 줄어든 거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앞으로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이자 내면서 살까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아내는 지금이라도 저렴한 집이라도 사자. 우리가 돈을 한 2억 얼마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거에다가 지금 뭐 보금자리나 뭐 디딤돈 받아가지고 보태서. 한 5, 6억대 어떻게 한번 사보자. 구축. 신용대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구축을 사자고 하는 거고 저는 남편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싫다. 절대 안 돼 그거는. 네. 라는 거죠. 그 절대 싫다. 라는 게 청약과 새 집에 대한 꿈. 이분 인생 목표가 청약이에요. 저 닉 자체가 인생 목표가 청약이에요. 네. 첫 직장이 건설 IT 회사로서 신축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을 정도예요. 신축이.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그 새 집, 새 아파트라는 게 진짜 인생의 꿈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거든요. 네. 내 집 마련은 다 꿈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건설 IT가 아니고 저는 아예 진짜 건설 회사였는데 네. 신축에 대한 꿈은 없거든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 봐요. 그랬겠죠. 집을 보러 갔더니 막 커뮤니티 시설이 막 의리의리 한 걸 본 것 같아요. IT니까 아마 홈 네트워크 이런 것도 하고 하시면서 한 게 아닐까. 그런 거 보다가 예전에 저기 막 문지방 있는 그 방문 네. 있는 구축 아파트, 그렇죠. 막 복도식 아파트 이런 거 보면 막 이중 주차돼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딱 스트레스가 받으시긴 하겠죠. 거죠. 그래서 원래 소득 때문에 불가했으나 이제 신혼특공 30% 추첨 기회 이거 생겨서 27년에 청약에 당첨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게 저는
전 좀 그렇다고 봐요. 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신원 특공 30%. 예. 추첨. 그 추첨 기회는 삼겼죠. 민영 네. 민영 주택에 공공 주택에는 없고 이제 민영 주택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목표를 여러분 저는 2026년에 로또 1등 되는 게 목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라고 하면 그건 목표가 아니라 희망. 희망인 거죠. 희망인가? 물론 노력을 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로또이 814만 분의 1이니까 네. 10장을 사면 81만 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아유. 100장을 사면 8만 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때는 로또 1000장을 살 수 있게 돈을 모아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와 노력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외에 운의 요소가 훨씬 더 큰 신혼부부 특공 30%는 추첨 기회고 저건 운일 뿐이지 그래서 2027년에 네. 당첨되는 게 당첨되었으면 하는 게 희망이고 어떻게 바람이긴 하나 27년에 청약에 당첨? 네. 아 그러니까 저기 뭐 3기 신도시고 뭐 이렇게 물량 좀 많을 때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돈도 그때 자금력을 모아야 되고 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비쌀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내 자금을 그렇죠. 50%는 모아서 돈을 못 버는 분들은 아니니까 네. 2027년이라고 하는 게 저것도 신혼부부의 막바지 끝머리 아, 7년 차 네. 저때까지는 무조건 돼야지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회는 없어진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22년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5년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5년간 이게 그렇죠. 문제죠. 사실 5년간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방법이 지금 있으시면 뭐 이걸 하셔도 되는데 네. 안 되면 어떡하냐라는 거에 대한 플랜 B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값은 지금 2억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뭐 이사를 가시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쓰시든지 뭐 하셔도 어차피 길어야 2년 더 사는 거고 네. 어차피 뭔가 결단을 내리긴 해야 되는데 내리긴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대립을 하고 있다. 그렇죠. 본인은 신축 청약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2027년까지 버티다가는 앞으로 5년 꽉 채워서 남았는데 네. 집이 더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살 거냐 네. 청약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살 거냐 리스크의 반박의 논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 아내분의 말씀에 그 논리의 근거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아내분이 말하는 게 맞거든요. 저도 아내분한테 한 표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뭐 육아휴직도 해야 되지 예. 그리고 애도 지금 나올 상황인데 여기서 뭐 잠깐 재계약한다고 해서 2년은 더 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예. 전세가 그럼 얼마일 건데 그렇죠. 지금 좀 나쁜 집을 좀 사더라도 사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남편분이 그 아까 말한 그 신축에 대한 로망 꿈. 그것만 인생의 꿈 포기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게 포기가 되면 사연을 안 보내셨겠죠. 그렇죠. 인생의 꿈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만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은 청약이 로또라고 불리는 이유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낮게 나옵니다. 분양가가. 네. 그런데 이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로 규제의 방향이 바뀌고 있죠. 분양가 네. 상한제도 약간씩 바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는 것이 네. 그닥 집값을 잡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뭐 특별한 맞아요. 효용이 없다라는 게 점차 경험적으로 쌓이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분양가를 낮춰놓다 보니까 민간건설사에서 분양을 안 하죠. 네. 안 하고 집이 아닌 이상한 형태의 뭐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네. 것만 막 만들어 놓고 네. 아파트처럼 짓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잘 안 되니 건설사들이 분양을 잘 할 수 있는 식으로 쭉 분양가가 올라오면 이제 시세하고 별로 차이는 그래도 나겠지만 크게는 안 날 크게 겁니다.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앞으로 2027년까지 집값이 쭉 상승을 하게 된다 혹은 뭐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이가 별로 안 날 겁니다. 네. 그러면 굳이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그 새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특별한 조기는 없어요. 그니까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예. 대략 지금 전세가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그 경기도 용인 뭐 인근 뭐 이쪽이지 않으실까 뭐 대충 뭐 추측은 해봅니다. 어차피 네. 반도체 이고 뭐 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그 동네가 그 반도체 회사 출퇴근 할 수 있는 동네가 앞으로 막 이렇게 확 싸질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저도 잘 안 들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신축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걸 두 손에 다 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신축을 포기하고 조금 더 멀리 가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인생 목표다. 내가 진짜 신축 아파트에 분양 당첨돼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내
일생의 유일무이한 꿈일 정도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포기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보다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 네. 두 개나 당첨되셨잖아요. 네.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미분양이 나오는 곳들도 있고 야 그런데 그럼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시면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좋으면 무언가 하나는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신축은 남편의 꿈이지 네, 예, 예. 아내의 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아온 것 같아. 네. 아내가 돈을 더 벌었고. 네. 네. 오, 뭐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아, 27년까지 당첨되는 게 목표래요. 27년까지. 그 전에는 뭐 돼도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30% 추천 물량은 그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총 20%입니다. 전체 분양 세대. 그러니까 1000세대, 진짜 대형 세대인데 1000세대 중에 200세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와요. 그 200세대 중에 30%. 1000 중에 20%. 1000 중에 20에 20에 또 30. 2, 3은 6. 또 30%.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6% 정도. 그러니까 1000세대 중에 60가구 정도만 네. 추첨을 해서 뽑는데 신혼부부 아시다시피 신혼부부 특공이 제일 경쟁률 빡시거든요. 네. 여기에 모인 사람들 다 휘저어가지고 그만큼 싹 뽑고 떨어지면 그냥 후두둑 이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넣을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넣을까 해서 네. 그냥 눈치 싸움밖에 될 수가 없어요. 네. 저거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30%의 추첨 기회라는 건 사실은 그냥 구색 맞추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게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 우리 저기 뭐야 맛집 음식점 갔는데 대기열 10명 번호표 뽑고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쭉 있어요. 의자 놓고. 근데 거기에서 의자 5개 더 놓고 5명 더 앉으세요 한 것뿐입니다. 거기서 추첨으로 들어가는 거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중간에 뭔가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걸른다라고 할 때 리스크가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부인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남편의 꿈이긴 합니다. 정말 일생 일대의 꿈이긴 한데 이것과 아내분과의 그 생각의 마찰, 그 의견의 대립, 그리고 그게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지 혹시나 청약이 안 돼가지고 2027년까지 당첨이 안 됐다. 그런데 네. 집값이 최악의 상황은 올라버렸다. 더 올랐다 만약에. 그럼 그때 갔더니 전세는 한 7억대고 만약에 뭐 청약은 안 됐고 뭐 전세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애도 그때 가면 이제 6살인데. 그렇죠. 정착해야 될 시기인 거고. 정착할 텐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피스텔을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을 사서 청약을 계속 시도해보는 거는 뭐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면서 네. 지금 가지신 돈 가지고 오피스텔을 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지역을 조금 더 멀리 가서 그래도 좀 괜찮은 규모의 오피스텔을 하나 구매해서 거주하시면서 청약에 정말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 예. 그렇게 한번 청약 도전해보는 건 좋겠지만 무주택으로 계속 가기는 조금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가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아이도 태어나게 될 거고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혼부부에서 자녀 태어나고 불확실한 부분들이 변수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집은 확보돼 있다라고 하는 게 네. 대단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겁니다. 왜 이제 오피스텔 얘기했냐면 아파트를 사버리면 청약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을 사면서 뭐 이렇게 절충한 하이브리드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큰 틀에서는 아내분 말을 듣는 것도 네.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기 저와 상황이 비슷해서 글남깁니다. 저도 사는 집 전세가 1년 반 만에 2억 올라서 얼마 전에 집 샀어요. 20년 초에 아이가 생겨서 맞벌이 관두고 혹시 올라가 버렸네? 올라가 버렸네. 네. 맞벌이 관두고? 관두고 뭘 하셨지? 맞벌이 관두고? 네. 어디 갔지? 맞벌이 관두고.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댓글 막 쓰시느라고 네. 맞벌이 관두고까지밖에 못 봤어요. 20년. 네. 여기다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맞벌이 관두고 임신 중에 청약 죽어라 놓다가 안 돼서 네. 작년에 샀거든요. 디딤돌 대출 30평대 수도권에 살 수 있는 곳 아직 있어요. 그렇죠? 수도권에. 있죠. 아직 있죠. 디딤돌 대출은 진짜 저리고 디딤돌 안 돼도 보금자리론 받으시면 6억 이하, 저분은 이제 5억 이하 자금 것 같아요. 30평대 아파트 그렇게 대출받아서 저는 안에 인테리어를 요즘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쁜 인테리어도 많잖아요. 네. 차라리 그 돈 평당 한200 정도 주게 되면 아우 그거 너무 많이 준다.
150 정도 수준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수준의 인테리어 할 수 있거든요. 네. 인스타에 나올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인스타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 그렇긴 한데 신축에 대한 꿈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약간 대체가 혹시 가능하신가? 아. 그만큼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신축의 꿈은 좀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뭐 어떤 하락기가 오거나 뭐 이러면은 그래요. 그때 다시 한번 뭐 바꿔 볼 수 있더라도 지금은 우선은 한번 좀 좀 쉬었다 간다는 생각으로 네. 꼭 신축을 꼭 뭐 30대에 살아야 되나요? 뭐 50대, 60대 그때 가서 살아도 되는 거지. 맞아요. 라고 생각하고 네. 현실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 모아서 집 네. 지으면 그것도 신축이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신축을 짓자. 지어서 사는 거. 가평에 하나 짓자. 네. 아,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목표를 적어 주셨는데 20년 그 목표 달성형 인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에 결혼하는 거 달성했고 21년도에 2억 모으기 달성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진급하고 자본금 2천 2억 5천 모으는 것도 달성 예정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 거의 자신 다 있는 거야. 어, 자신 아, 있는 거죠. 네네. 근데 8월에 전세 만기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재계약을 하면은 플러스 2년 쿠폰을 쓰니까 네. 당장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당연히 주변도 4억 될 테니까 네. 올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연봉도 줄어드는.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오셨는지 모르는데 이분 MBTI 뭘까요? 이분 뭐 이런, I 뭐 이런 걸. 예, 목표 달성 굉장히 이제 딱딱 세우고 탁탁탁 해가시는데 저게 문제예요. 삶의 의욕을 잃고 무너진 저희 세대를 위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삶의 의욕을 잃은 건 글쎄 목표에서 어긋나 버리면 이분은 계획한 거에서 지금 달성 예정 착착착. 이루어지고 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살짝 삐끗해버리면 아, 별거 아닌 일 그러니까 남미 보기엔 별거 아닌 일 야, 그거 2억 5천 못 모을 수 2억 2천 들 수도 있는 거지 뭐 살면서 2억 8천 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애가 둘 태어나면 어쩔 거야 맞아. 이런 게 생활에 변수가 생겨버리면 그게 불행과 연결되는 건 너무 이걸 타이트하게 바라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달성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것도 항상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획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은 당첨될 것이다 네. 라고 또 생각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확률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 전세가 막 급등한 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신 지금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상황인 게 내가 사는 집이 전세가 4억 5천이 된 거예요 그죠. 그 현실을 지금 애써 무시하지 마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해볼까요 말까요 정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그냥 나는 이미 2년 전과 대비해서 지금 2억 이상의 손해를 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가 만약에 한 해 더 가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쵸. 만약에 나는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다행히 내 보증금은 안 올랐으나 네. 시세가 올라버리면 네. 그래서 주변이 그, 4억 5천이 아니라 막 5억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애도 여기서 이제 커서 막 두 살 세 살 됐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슬슬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동네를 완전히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번에 아내분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보셔서 꼭 신축이 아니어도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한번 신축이 좋기야 좋겠죠. 아, 좋기야 근데 좋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게 좋긴 뭐 좋지. 아이 키우는 환경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집 증후군 이런 것들 보면 아이들 진짜 신생아 때는 네.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단점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일부러 단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의 지금 소비를 좀 더 줄여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출산할 돈을 미리 마련을 네. 해놔야 된다. 저는 지금 이분 계획에서 빠져 있는 게 오로지 모든 것들이 집에 포커스 치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의 가장 큰 재무 이벤트는 3개월 후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얘 태어나게 되면 모든 재무 구조가 바뀌어 버릴 거예요. 애가 돈 먹는 하마예요. 맞아. 저는 하마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네. 진짜 그만큼 많이 먹으면 첫 달에 아무리 안 쓰셔도 1,000만 원 저거 왜 들어가냐면 산후조리원. 그렇죠. 산후조리원 안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부인남님도 저런 지출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아니, 아니요. 아니. 산후조리원 아니 산후조리원 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 그런 말고 이런 이제 소비성 지출에 아, 쓰는 거. 그런데도 산후조리원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산후조리원은 안 갈 수 없어요. 네. 산후조리원은 무조건 국룰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무슨 고소형 이런 분들이 가는 산후조리원 말고 그냥 네네. 일반적인 산후조리원 자체 2주 비용. 네네 네. 2주 동안은 최소한 들어가셔야 될 거고. 네네. 거기에 뭐 아이 태어나면 뻘거벗겨서 데리고 다닐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뭘 데리고 다니려고 한다면 카시트도 필요해. 뭐 나중에 유모차도 필요해. 뭐 등등등등. 아기용품 사면 그냥 그 아이 태어난 첫 달 전후로 한두 달은 1,000만 원 그냥 무조건 씁니다. 그럼요.
저거는 아무리 아껴 쓰려고 해도 당근 마켓에서 사는 것들은 가능하겠다. 하지만 또 그래도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은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렇죠. 보시면 1년에 한 8, 900만 원 나갑니다. 맞아요. 이래나 저래나. 네. 그래서 그때 되면 3개월 후가 되면 인생 목표 청약님의 생활 패턴 자체가 아예 다 바뀔 수 있어요. 소득과 지출 자체가 아예 바뀌니까 지금 목표 세우시는 거 다 무너집니다. 아, 저는 하나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직 애가 없잖아요. 예. 안 나왔잖아요. 예. 근데 애가 나오면 그러고 나면 뭔가 생각이 바뀌실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 내 집 사야 되겠다. 이거 인생 목표 청약이 아니라 우리 애를 애가, 위해서. 애가 뛰어놀기 좋고 안전하고 뭔가 살고 살기 좋은 환경의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걸로 목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축을 떠나서 이제는 뭔가 안정적인 데를 하나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내 소득이 감소되는 것도 참 무조건이고 이게 지금 예정된 미래입니다. 네. 지출은 50% 이상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애니까 또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전 앞서 그 첫 번째 맞아. 사례에서도 그랬지만 네, 맞아요. 신발도 비싸요. 네. 애기 신발도 비싸.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네. 옷감도 어른보다 10분의 1 수준인데 도대체 왜 비싼지 알 수가 없지만 디자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연금저축펀드 축소 이거는 이제 하실 네. 거고 보장성 어차피. 보험도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줄여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다 정리하자. 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냈던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기 태어나면 또 아기 보험도 분명히 가입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태아보험 어떻게 뭐 아 저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면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했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픈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그 2, 3만 원짜리 보험 가입한다 그랬을 때 그걸 만약에 말렸다? 저는 그분 얼굴 못 보죠. 그 태아보험 뭐 이렇게 가입하는데 아예 그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유명한 거 이런 거 현대해상 구댕구 이거 비싸니까 그런 거 말고 약간 비메이저급 보험도 좋은 거 많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브랜드 값이에요. 그런 거 말고 약간 우리 뭐 KB 손해보험 이것도 요즘에 메이저가 돼가는데 네. 그런 거가 더 쌉니다라고 해서 가입했어요. 한 5, 6만 원인가? 근데 이 아기가 나이가 한 한 살, 두 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천적 장애가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걱정도 있지만 이분들의 모든 소득과 이것 재산 모아놨던 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만에 하나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만큼은 가져가셔라. 그러면 그게 한 4, 5만 원 정도 느낌? 그 정도면 충분해요. 뭐 요즘에 실손의료비도 4세대 실손 나오면서 많이 싸졌고 네. 싸졌고 진단비도 무슨 100세까지 5천만 원, 뭐 암 진단금 1억 그거는 지가 커서 애 돈 벌기 시작하면 가입해도 충분해요. 아 여러분들 무슨 1억짜리 암보험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나? 그렇죠. 그죠 없었어요. 우리 뭐가 있어요? 나 그러니까 애가 아플 때 들어가는 어떤 최소한의 그렇죠. 뭐 비용을 챙기는 수준이어야지 이 애가 뭐 병에 걸리면 목돈이 생긴다 이런 거는 피해야 되죠. 없어요. 그거 애가 암 걸려가지고 무슨 뭐 성인병 걸려서 돈 나가는 거 그건 그때 가가지고 자기가 돈 벌고 했을 때 지 돈으로 가입하는 게 그런 보험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이제 앞으로 소득이 되게 줄어들 것이고 네.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전세는 이미 뛰었고 그리고 있는 돈 2억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네. 재계약보다는 집을 좀 사고 저도 좀 거기에도 동의가 되고 네. 그리고 우리의 안정적인 어떤 주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돈을 또 벌고 모아가지고 네. 다음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지금 긍정적인 건 소득이 높잖아요. 소득은 높고 높아요. 네. 이분은 목표 달성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사람이 뭔가 원동력도 생기고 노력하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다. 다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 목표하고 싸우지 마셔라. 그 목표하고 싸우는 순간 내 계획에서 약간 어긋나가지고 네. 잘못돼 버리면 인생 자체가 불행해져 버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얼마든지 계획은 수정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죠. 강원도 놀러 가기로 했는데 길이 막혀. 그럼 길 돌려가지고 저기 남해 쪽 놀러 가도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남해로요? 네. 뭐 길 막히면 돌려가지고 뭐 해봐야 뭐 네다섯 시간밖에 더 걸리겠어요? 아, 그렇죠. 그거를 강원도를 굳이 가겠다고 가가지고 체크인 시간 다 놓치고 가서 깜깜한 밤에 도착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왜 왔니? 이러고 싸우기 시작하면 경험담이세요? 어, 되게 자세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을 내가 왜 세웠는지. 네. 행복이 목표인데 엉뚱하게 엉뚱한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잠깐 물러나서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맞아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집은 다 그냥 집인데 꼭 새 네. 집이어야만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끄럽네요. 경험담 맞나봐요. 막상 그런 그렇게 비슷한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이런 거 하자라고 계획했는데 중간에 네. 변수가 생겨서 뭐가 잘못됐는데 그 고집을 부렸다가 막상 그걸 했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으면 그렇죠. 할 말 없어요. 길 막혀가지고 막 강원도에 막 10시에 떨어져 봐. 밤 10시. 열받죠. 그렇죠. 안 가고 말지. 요 굳이 우겨가지고 막 신축 아파트 됐는데 이게 막 남향도 아니고 해도 안 들고 애들 놀이터도 별로 안 돼 있고 막 출퇴근하기는 멀고 1년 살아보니 사실 새 차 사면 기분 좋은 건 딱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새 차 나면서 빠진 거 새 차인지 흔 차인지 모르거든요. 네. 새 집도 맞아요. 그 당첨되고 입주할 때까지 그 기분이지 들어가서 한 1년 살다 보면 은집이에요. 문 여는 순간.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간 네.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사연자 두 분이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결국엔데도 집에 대한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조금 좀 강하게 말한 거는 그냥 좀 이렇게 좀 사연자한테 좀 더 조언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거지 네. 어떠한 악의도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댓글도 좀 점잖게 좀 써주십시오.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뭐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싸우죠. 네가 뭔데 하면 이러고 있으신 분들이 있던데 그러지 마시고 네. 우리 다들 그냥 행복하게 빡세게 살자. 열심히 사는 한 해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행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나와주신 또 소장님 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